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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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에서 조시 코엔 역을 맡은 최재림입니다. 조시 코엔의 엄마 역할을 맡은 이미라입니다. 네, 외삼촌 역할의 황성현입니다. 빌리아 역할의 강윤성입니다. 네,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는 입양아 조시 코엔이 자신의 생모를 찾아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엄마를 찾는 이 여정을 담은 작품인데요. 그 작품 이 여정 안에서 아주 소중한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 이 뿌리, 자신의 성장 배경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휴먼 스토리입니다. 시범 공연에 이어서 정식 공연까지 참여하시게 됐는데 에어포트 베이비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있나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 때부터 함께 고민하고 작업했던 작품이라서 그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정이랑 그다음 쏟아부은 노력과 그다음 다 같이 고민했던 게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 공연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내용과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보러 오시면 왜 이 모든 배우들이 이 작품에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극중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운영하는 게이 할아버지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연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참고했던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섭외가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여타 다른 작품 배우보다도 일단은 게이인데 그 할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보통 저 이제 일상생활하는 이제 그 상남자 스타일 근데 이게 풀이 자체가 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던 나는 잘 이태원도 한번 가보고 그 게이바도 한번 다녀보고 또 직접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나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게이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숨어져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많이 보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는 그래요. 제가 느낀 부분은 게이는 굉장히 따스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양아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게이가 갖고 있던 과거의 어떤 아픔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참 이 작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녹았던 것 같아요. 저 황성현 배우님, 예. 에어포트 베이비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나 장면이 있으시면 우리 관객분들한테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넘버가 있는데요. 노예분폼이라고 그 저도 사실 이제 두 번째 사실 이 작품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전 지금까지 이 노예분폼이를 들으면서 그 같이 참여하고 있는 배우인데 저도 관객이 같이 돼버리는 순간을 매번 겪는 것 같아요. 뭐 음악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그 조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걸 되게 김밥 천국이라는 그 묘한 공간에서 풀어냈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위트 있기도 하고 멜로디나 뭐 선율도 이런 것도 워낙 좋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최재림 배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최재림 배우 인생에 무슨 역할? 인생캐? 인생캐? 인생 캐릭터라고 진짜 재림이 소리랑도 너무 잘 맞고 항상 저도 그 순간은 그 같이 참여하고 있는 배우가 아니라 밖에 빠져서 관객이 돼버리는 순간을 늘 경험합니다. 관객분들도 꼭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어포트 베이비는 나에게 어떤 의미? 아, 에어포트 베이비는 오랜만에 하는 창작 뮤지컬이에요. 맨날 밖에서 외식만 하다가 집에서 오랜만에 밥을 잘 만들어 먹는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고 의미 있고 그런 좋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에어포트 베이비가 드디어 정식 공연으로 관객분들을 찾아뵙니다.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하니까요. 많은 관객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저희 공연 같이 나눠주시고 이 따뜻한 이야기 함께 가슴에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따스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관객 한 분 한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그 실제 있는 입양아 이야기입니다. 따스한 공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잘 준비하고 있고요. 잘 만들 거니까 많이 오셔서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화려한 공연은 아니지만 저희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셔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